원영이 대표, 사과. 일단 1번 보면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 있니? 보기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 다 불러봐. 보기에서 모르는 거. 보기에서 머리 이거 해양의 바다의 매물은 알아? 매물스 이 단어. Marine mammals 이번에 매물이 포유류. 그러면 해양 포유류란 뜻이야. 그 다음에 aquarium 수중의 물 속에. 너네 저 수족관 영어로 뭐죠? 아쿠아리움, 어? 어퀘리움. 그래서 어퀘릭 하면 수중의 이코시스템은 알지? 생태계고. 좀 모르는 단어. 베너피다라 이. 응? 그다음에 또 바이오디버시티 4번에 이거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다른 것도 모르는 거 없지? 그러면 이제 됐어? 됐지? 뭐 읽어보자. 보면 Many marine mammals are quite large. 일단 저첫 문장이라고 하는 게 항상 화제거리잖아, 얘기거리. 그게 도입인데, 해양 포유류들을 보면 상당수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 걔네들의 몸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얘네가 이제 꽤 크다 그랬잖아. 근데 꽤 큰데 이렇게 ocean dwelling species, dwell이라는 단어가 뜻이 좋을까? 거주하다. 그래서 바다에 거주하는 종들이, 알았지? 바다에 거주하는 종이 evolved가 진화하다. 그다음 toward the bigger size, 더큰 크기로 진화를 할 때, 됐죠? 그것은 it gains several advantages. 뜻? 몇 가지 장점이나 이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 또 있나? 이 두 가지 정도 얘기하면 맞지? 그래가지고 글 주제가 그럼 글의 주제를 고르는 문제니까, 고르는 건뭐 별로 안 어렵지 뭐, 그죠? 답 뭐야? 답은 3번이지. 얘네가 몸이 큰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 몸이 컸을 때 장점을 얘기하는 거야, 베너피스를. 자,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 보자네. 어차피 이제 내신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하나씩 읽어보면. 먼저 it takes less energy. 자, 봐봐. 이게 it이 가져오고 이게 to 부정사가 진주어야. 이게 진주어야. 그래서 it takes less energy and effort는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잖아. 그럼 에너지와 노력이 덜 들어가는 거야. support 뜻이 뭐야? support, 지지하다, 받치다. A large body in the ocean than on land야. 육상에서보다 바다에서 몸이 커도 그걸 support 하는데 별로 안 어렵다는 거지. 응? 왜냐하면 the pressure of the water, 물의 압력이 있어가지고, 물의 압력이 얘가 도와준다라고 돼 있지? 몸을 support 하는 걸 도와주니까. 그지? 물이 이렇게 저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몸집이 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블루 웨일 같은 경우는 could never live on land야. 땅에 절대 안 살아. 얘가 비록 뭐가 있어? Even if it had legs,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It's massive body. massive 뜻은 육중한. 그 육중한 몸이 아마 would require a skeleton. skeleton 뜻? 저거 골격, 뼈. 이 몸이 육중해서 아마 이 육중한 몸이 어느 정도 골격을 요구하냐면, 굉장히 큰 그런 골격을 요구한다는 거지. 이해가지? 그래가지고 it would collapse under its own weight야. 자기 무게 때문에 collapse가 뭐야? 붕괴하다, 무너지다잖아. 무너질 정도로 그렇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일단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물속에서는 몸이 커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또 해준 거야. 그지? 그다음 두 번째 건 뭐냐면 이렇게 큰 놈들이 뭐가 적냐면 surface area가 적대. area 적어놓자. 수학에서는 area가 뭐지? 면적이야, 면적.
그러니까 surface area니까 표면적이 적다는 거야. 즉, 근데 표면적이 절대량이 적은 게 아니라 compare to가 나왔잖아. compare to니까 뭐에 비해서 their overall volume, 전반적인 볼륨은 뜻이 뭐지? 저거에 부피. 자, volume은 부피고 area는 면적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몸의 크기에 비해서 표면적은 적다라는 거야. 뭐보다 작은 포유류. 이해가지? 따라서 a big sea-dwelling creature, 큰 바다에 사는 동물들은 find it이 가짜 목적어지? easily 진짜 저 목적 구하고 to 부정사가 진짜 목적어야. 그러니까 얘네가 더 쉽다라는 걸 깨닫는데 to conserve warmth inside its body 이래가지고 몸 안에다가 온기를 보존하기가 더 용이한 거죠. 이해가지? 왜냐면 밖으로 빠져나갈 표면적이 적으니까. 근데 작은 놈들은 어때요? 열을 더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지. 피부를 통해서.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얘기를 했더니 물속에서는 몸이 커도 괜찮은 이유. 그쵸?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 보기 하나 봐. 또 모르는 거 있나? 보기에서. 컴포넌트, 요소. 어? 요소. 그럼 키 컴포넌트 하면 핵심적인 요소. 그죠? 요소나 성분. 또? 리스폰시브니스. 반응. 반응성. 알았지? 그 다음에 요거? 피어? 그러면 예, 몇 번? 아, 2번. 2번의 barrier은 장애물이야, 장애물. 장애물. 4번의 peer, 동료. 친구, 동료. 됐어요? 나머지 모르는 거 없어? 보기 다 했어, 이제? 어? 일단 물어봐가지고 모르면, 씨. 알았어. 어? 자, 보자. 이번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봐봐. Our, 자, 첫 문장에서 보면, our addiction to criticizing others. 여기 addiction이라는 단어를 썼네. addiction은 원래 to랑 잘 어울려. addiction 뜻? 몰라? 적자? 중독. 중독되어 있다는 말 알지? 이 단어가 원래 to랑 잘 어울려. 동사로 쓸 때도, addicted to, 뭐뭐에 중독되어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중독이야. 우리가 어디에 중독돼 있대? 요게 주어다. Our addiction to criticizing others. 다른 사람들은 뭐해? Criticize. Criticize. 비판하는 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우리가 중독돼 있다는 거야. 응?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중독. 이게 is a huge block. 거대한 장애야. 됐어요? 그 다음 전치사 2. 뭐뭐에 대한 거대한 장애야. 그 다음 effectively 효과적으로 giving feedback 피드백을 제공할 때 거대한 장애가 된다는 거지. 너네 피드백이 뭐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걸 피드백이라고 해. 이해가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나서 그 상대방이 반응을 보여주는 걸 피드백이라고 해. 알았지?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너네 왜 흔히 모니터링 한다는 말 알지? 모니터링 한다는 말? 예를 들어 영화 찍을 때 배우들이 찍고 나서 이렇게 또 보잖아 다시. 응? 보고 이렇게 응? 반응 보여주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피드백이야. 근데 이 피드백을 제공할 때 효과적으로 제공할 때 요게 장애가 된다는 거야. 응? 자꾸 비판하는 데 중독돼 있는 거. 이게 효과적으로 요걸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좀 장애가 된다는 거지. 그게 왜 장애가 되냐. When we criticize. 우리가 뭔가를 비판을 하면 그 다음 보충 설명 더 들어가 있잖아요. Even if we choose our words with care. Even if는 비록 뭘 일지라도지. 응? 우리가 단어를 선택할 때도 with care.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고 쳐. 그러니까 비판을 하긴 하되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세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될 거고. 살짝 돌려가지고 한다고 쳐. 이해가지?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자 비동사 likely to 부정사. 여러분 likely가 뜻이 뭐예요?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Assigned? 저거 할당하다, 배정하다. 그럼 we are likely to assign others. 어? Assign이 뭐라고? 할당하다, 배정하다. 숙제가 영어로 뭐였지? 과제가 homework 말고 assignment. 그지? 자, 남을 비판한다고 쳐요. 그러면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서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아? 이게 동사라고 치면 그 사람, 그 다른 사람을 어디다가 배정을 해? To a specific, 단어 뜻? 구체적인 특정한. 어떤 특정한, 그 다음 potentially harmful. 잠재적으로 볼 때 해로운 status. 적자. 지위, 상태. 어떤 지위나 상태에 배정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단어를 선택, 저 신중하게 한다고 그래도 비판은 비판하냐.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쟤는 잘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한다는 거지. 분류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we are likely to assign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까 assign 뭐라고? 배정하다잖아. 예를 들어서 어디다 배정해? To the status of being wrong이야. 잘못됐다라는 그런 status에 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응? 틀렸다 라고 하는 그런 status에 배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봐봐. No one. 전체 호정 아니야? No one likes to be labeled. 아무도 그런 호칭을 받기 싫어하지. 라벨이라고 하는 게 뭐야?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지. 응? 이름표를 붙이는 거 아니야. 라벨이. 레이블이. 그러니까 no one likes to be labeled wrong이야. 아무도 자기가 틀렸다라는 그런 명칭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most people get defensive. 게시 뭐뭐 되다거든. 방어적인 자세가 돼요. 무슨 얘기만 하면 어우 왜 그래요? 뭐 이런 방어 자세를 이해가요? 그리고 when they are labeled, 응? 그들이 이렇게 레이블 받았을 때 비록 봐봐 이분이 뭐뭐조차도잖아 분명히 확실하게 그들이 틀린 게 아니거든. 자기가 틀린 게 아니야. 응? 자기가 맞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 자기를 비판하는 상대방이 틀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틀렸다는 지적을 받으면 이해가요? 틀렸다라고 레이블 이렇게 당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람이 디펜시브하게 된다는 거지. 자기가 올바른 걸 하고 있는 거가 확실한데도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하게 되면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어적이 된다는 거야. 되겠죠? 그리고 what's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건 이런 defensive people, 방어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block, 이게 동사 아니야? messages. 메시지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버려? block. 차단해버리는 거야. 응? 안 받아들이는 거지. 자, unless가 뭐뭐, 만약 뭐뭐 아니라면 이런 뜻이지. unless you are trying not to be understood. 이렇게. 요거 수동태인 거 보여? to be understood? 응? 그럼 여기다가는, 선생님, unless인데 여기 not 써도 돼요? 동사를 부정한 게 아니라, to 부정사를 부정한 거니까 상관없어. 해봐. 만약 여러분이, 응? 이게 수동태잖아. 이해,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뭔 소리야? 응? 세상에 누구도 날 이해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면 이런 말이야. 이해가? 세상 사람들이 날 다 싫어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나 똑같은 거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말뜻이. 이해가죠? 그런 게 아니라면 criticism은 비판이라고 하는 건 is not an effective. 이거 effective 한 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요. 이해가요? 비판을 해가지고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이 안 된다는 거지. 응? It doesn't help.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잘 봐. 그 다음 것도 봐라. It doesn't help 할 때, 봐봐. is 가주어거든? to 부정사가 진주어고. 잘 봐라. 그럼 여기 있는 is 뭐지? criticism이야. 여기 있는 is 요 criticism이라고.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을 건설적이라 부르는 것 역시 도움이 되는데 안 돼. 어차피 비판은 비판인 거요.
아무리 건설적 비판이라 할지라도, 응? 자,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도 제발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 비판이 아무리 건강한 비판이라고 불러도, 별로 기분은 안 좋은 거야, 어차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죠? 자, saying something like가 뭐뭐와 같은 거 아니야? I'm telling you this.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for your own development. 네가 발전하기를 원해서. 응? 너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요런 식의 요런 말 있지? 요런 거? 응? 응. I'm telling this for your own development. Your design is all wrong. 이렇게. 요런 말. 요런 말은 자, 어쨌든 saying이 주어다. 동사가 isn't going to produce.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거야. produce가 만들다지. 요런 말은 해봤자 positive result를 나와 안 나와? 긍정적 결과 안 나온다는 거야. criticism은 그냥 criticism일 뿐이다. 응? 비판을 하게 되면 뭘 차단해버려? understanding을 차단해버리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요? 상대로부터 어떤 이해를 차단하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효과적인 어떤 소통을 위해선 비판을 우리가 좀 뭐할 필요가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지. 오히려 비판이라고 하는 건 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지. 따라서 답을 고르면 몇 번의 답이에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아까 barrier의 뜻이 뭐라고? 장애. 응? 네, 효과적인 어떤 소통에 있어서 비판이 장애로 작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겠죠? 다음, 3번. 3번 보기에서 또 모르는 거 불러봐. 3번 보기에서 모르는 거. 안 부르고 또 모르면 알아서 해. 너네 1번 이거 analytical 뜻 뭐야? 분석적인, 그렇지. 2번에 perspective 뜻 뭐야? 관점, 시각. 3번에 잘 봐. 3번 analogy 뜻 스펠 잘 봐. analogy 뜻 비유야, 비유. 비유하는 거 알지? 비유. 4번은 다 알 것 같고 improve 알지? 계산하다. 5번에 이거 identify는 뭐야? 식별하다. 식별하다. 그 다음에 ambiguous는 저거 애매모호한. 애매모호함. 그니? 자, 그러면 3번 봐봐라. 봐봐. after부터 심표까지 있지? 응? 그럼 거기까지 간 덩어리야. after a problem which needs to be solved.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주어야. 그리고 has been recognized. 이게 동사야. 해석해봐. needs to be solved. 이거 수동 된 거 보여? 해결될 필요가 있는 어떤 문제가. 이해가나? 아, 요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딱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식별이 되고 났을 때 이런 말이야. 이해가요? 해결돼야 할 문제가 식별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은 동사 찾아 빨리 다음 거. 응? 그 다음에서 동사 찾으라고. 눈에 딱 보여 안 보여 금방. 그렇지. 저 동사 찾으면 왜 동사 아니야 이거. 이렇게 당연히 동사 아니야. 그죠? 자, 해결돼야 할 문제를 식별을 했어요. 응?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를 식별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프로세스가 과정이지. define 뜻. 정의하다. represent는 나타내다. 표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문제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알았어요? 그 문제점을 뭔가 표현을 하는 그런 과정. 이해가니? 그런 과정이 main proceed인데 진행이 되겠지. 진행이 되는데 어떤 과정과 함께 진행될 수 있냐면 such as 요게 핵심이야. 어떤 과정과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아니야, 아니야. 분석적인 게 아니야. 스펠 잘 봐. analogy, analogy, analogical, 응? analogical이야. analogy, 뭐야? 비유적 사고. 비유적 사고와 같은 과정과도 함께 진행될 수가 있다. 뭔가를 비유적으로 풀었을 때 뭔가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죠? 다만, 그 비유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비슷한 데다가 비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to form, 봐봐. form이 형성하다지. appropriate representation. 이 단어 뜻. 적절한 어떤 표현, 적절한 비유. 됐니?
적절한 어떤 표현을 만들기 위해선, 됐어? 적절한 비유를 만들기 위해선 problem solver가 must often try out, 시도해봐야 돼. Several different perspectives. Perspective 뜻 아까 했잖아. 관점, 시각. 응? Several 여러 가지 서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관점을 막 시도를 해보는 거야. 어떤 problem,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다가 before finding one 하나 찾겠지 뭘. 원이 가리키는 단은 perspective지 당연히. 그러다가 하나를 찾는 거야. 어떤 관점을? That gives insight. 뭘 주는 관점이야? Insight. 통찰, 깨달음. 응? That gives insight to a solution path. 자, 해결책으로 가는 길에 대해, 응? 이런 해결할 수 있는 길. 그죠? 거기에,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거를 어쨌든 찾을 수 있다는 거. 찾기 전에 여러 개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시각에서도 보고 저런 시각에서도 보고. 이해가죠? 그래야 적절한 비율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 다음 one way 그 다음에 in which부터 보자. in which 안에 동사가 can be found니까 여기까지 끊고 두 번째 동사가 이거네. 그럼 one way가 주어고 두 번째 동사 is가 동사. 됐어?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인데 뭔 한 가지 방식이야? variety of 다양한 representation 표현이 발견되는 응? 알았지? 다양한 representation이 발견되는 한 가지 방식은 뭘 통해서다? 뭘 통해서 하면 돼? analogical, analogical. 비유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when an analogous problem, 어디에 비유, 이런 유사한 문제 있지? 여기 analogous 나와 있지? 어떤 유사한 문제를 우리가 식별만 할 수 있으면, 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 과거에 유사한 문제에 비춰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임에 불구해 매핑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지도처럼 딱딱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지. One element를 onto another. 네? 이쪽에 있는 한 가지 요소를 저쪽에 있는 또 다른 요소하고 매핑만 시키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mapping이라고 하면은 involves가 동사잖아. 뭐랑 뭐와 관련되냐면 comparing the problems야. 그 문제들을 비교를 해보면 돼.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A인데 A에다가 A라는 문제를 B에다가 비교를 해보는 거야. 비유를 한번 해보는 거지. 이해가? 얘네 둘이 뭔가 similarity 유사성이 있나 없나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어떤 구조에 있어서 응?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아닌가 비교를 해보고 응? comparing 해본 다음에 그다음 뭐 하면 돼? 식별을 하는 거예요. 에? 걔네들의 패러럴이 평행이라는 뜻도 있는데 유사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둘 간의 어떤 유사한 요소를 식별을 해보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B라는 문제가 이게 과거의 문제, 과거의 어떤 사건이라고 하면 B라는 문제를 해결할 때 써먹었던 방법을 A에다가 써먹으면 해결이 될 거 아니냐. 이해가죠? 따라서 the solution of one problem 어떤 한 문제의 해결책이 can guide야. 가이드할 수 있는 거지. The process of solving a novel one. 야, novel. 이 단어 형용사로 소설 아니야, 아니야? 새로운이야, 새로운. 새로운이라는 뜻이라고, novel이. 형용사로.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새로운 원이 가르치는 건 problem이야. 새로운 문제를 푸는 과정을 가이드할 수도 있다는 거지. 뭘 통해? 이러한, 어? analogical, 비교적 mapping process. 대응 과정을 통해. 이해가요?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선생님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답이 보여야지. 몇 번이 답이야? 그렇지. 3번이 답 아니요. analogy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비유하는 걸 통해서 문제 얘기를 하는 과정을 설명해 준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 4번 보기에서 또 모르는 단어 4번 보기에서 4번 보기에서 어? 몇 번? 아 이거 geographical 지리적인 지리 그 다음에 몇 번? 몇 번? 아니 몇 번? 5번?
accurate, 정확한. 너네 이거 알아? 빌트인? 모르면서 왜 안 물어봐? 빌드 아니까 빌트인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빌트인은 뭐야? 외래어로 많이 쓰는 말이잖아, 빌트인. 이것들이 써 빨리 내장되어 있는. 응? 애초에 만들 때 관에 들어있게 만드는 거 빌트인이라 그래. 알았지? 빌트가 빌드의 과거분사인 거 알지? 어, 빌트인. 우리 외래어로 많이 쓰잖아, 빌트인. 내장되어 있는 거. 알겠어? 어, 안에 원래 딸려있는 거. 그런 게 빌트인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나중에 대학 갈 때 여러분이 멀리 유학을 갔다고 쳐. 저기 서울로. 인서울 해가지고 유학을 갔다고 쳐. 분당에서 서울로. 응? 그래서 원룸을 구했다고 쳐. 그럼 빌트인 방식 아니야? 원룸 안에 다 있잖아. 세탁기, 냉장고, 기타 등등. 그런 걸 빌트인이라고 그래. 안에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 알겠어? 응응. 어쨌든 리미테이션 뜻은 뭐야? 한계, 한계 이런 거고. 됐죠? 그러면 요거 요거는 요거 프레젠트 아니요. 4번에 이건 프레젠트 아니라고. 프리젠팅이야. 야, 이거 동사로 뭐야? 프리젠트. 제시하다, 발표하다, 주다라는 뜻이야. 어? 이게 프레젠트. 이렇게 읽었을 때는 뭐야? 형용사로 참석한, 명사로 현재, 선물 이런 뜻인 거고. 이해가요? 어, present 이렇게 하든 제시하다 발표하다 이런 뜻인 거야. 알겠니? 이거는 presenting이야. 어? 지리적 지리 데이터를 지도상에서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다음 이거 accurate 뭐라고? 정확한. 응? 자, 그럼 봐라. 어, 4번까지 하고 좀 쉽게. 자, maps are made from data야. 지도는 뭐에서 만들어? 데이터에서 만들어. 그죠? 근데 이 데이터가 어떨 수 있어? 포지셔널. 포지션. 포지셔널. 위치와 관련된 건 그랬지. 위치와 관련된 걸 수 있다. 그래서 보충 설명하냐. involving. 어? 뭘 포함하고 있어? 뭐랑 연관돼 있어요? 단어 써야지. latitude 뭐요? 위도. longitude는 경도. 어? 위도나 경도란 말은 알아야지. 위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야? 0도부터? 맞아? 뭘 또 자신이 없어. 맞지. 적도가 0이고 어? 위아래로 90이잖아. 오케이? 어, 그래요. 경도는? 아이씨, 맞지. 어? 그린티 전문대를 중심으로 오른쪽 180, 왼쪽 180 해가지고 시간 기준 따지는 거 아니오? 위도가 다르면 뭐가 달라져? 기후가 달라지는 거고, 경도는 시간 기준이고요. 어쨌든 봐봐. 야, 지도상에, 지도에 자료가 되는 이 데이터는 위치와 관련된 거였지.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 위도하고 경도가 포함되어 있겠지. 응? 어떤 장소의 위도 경도가 포함되어 있겠지. 또 지도에는 뭐가 있어? address. 뭐? 주소. 도로. 또. 국경. 응? 국경이나 경계 이런 거. 이런 게 있겠지. 이해가요? 그런데 일부 지도는 some maps, 여기는 others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지도는 use statistical data. 뭐도 포함되어 있어? statistics. 그렇지. 통계학적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to show such things as population이야.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population. 인구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해가? 어. 근데 또 다른 것들은, 자, qualitative야, qualitative. 응? quality 할 때. 응? qualitative니까 질적인 데이터야. such as locations of grasslands, 목초진지, desert, 사막인지. 응? 그런 location, 위치와 같은. 됐어요? 그런 질적 데이터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어쨌든 지도는 이렇다는 거야. 이런 데이터들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지도는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한 얘기. 데이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에러가. errors. 오류가. 응? 오류가 들어갈 수 있다지. 어떤 과정에서? when data are collected. 뭐 하는 과정?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들어갈 수 있다.
됐어요? 자, maps made b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잠깐만. 이렇게. 힌트 찍고. 지리 정보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 또두 번째. Maps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의 지도. 마지막으로. And GPS units. GPS 단위. 이런 게 지도 만들 때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 Digitalized. 숫자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부호화가 돼야 되는 거야. That is. 즉, the data must be put in.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양식수에다 입력해야 돼? That the computer can read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양식으로 0이나 1로 입력해야 돼. 이해가요? 자, some of these digitalizing, 이런 디지털화 과정, 이런 부호화 과정. 예, 1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요. 응? 사람이 뭐 하면서 해? 이거 바이 ING야, 바이 ING, 이거. 이거 의미상조잖아. 사람이 플라팅, 전체 틀을 짜는 거지. 플롯이라고 하는 게 구성 아니냐? 응? 지도에다 표시도 하고, entering the information, 정보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하다 보면 당연히 휴먼 에러의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겠죠. 이해가요? 자, 다시 봐봐. 아까 지도는 데이터에서 수집된다는 얘기 쭉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에러가 생길 수 있다 그랬지.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이해가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이거잖아. 사람에 의한 에러가 생길 수 있다고. 왜? 뭐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라이즈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요? 그래가지고 on history maps, 역사적인 지도라든가 and even 심지어는 some modern maps, 지금의 지도에도 there might be a lack of, lag이 부족함 아니야? 데이터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gap은 차이. 데이터상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and even, 심지어는 erroneous, error, erroneous,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지도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를 지적하는 글이지. 응? 몇 번이 답이에요? 그래요. 2번이 답 아니야. 지도는 어쩔 수 없이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빌트인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래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 자, 5번 보자. 5번에 보면 보기에서 또 모르는 단어. 1번에 마케터? 마케트는 마케팅 하는 사람. 이건 뭐 이제 광고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뭐, 2번에 unreliability.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reliability가 신뢰성인데, 반대말이라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또. 5번에 요 단어? authentic 하면, authentic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진본. 진짜, 가짜 할 때, 진짜에 해당하는 소리야. 진본 할 때. 그러니까 authentic experience 하면, 진짜 경험이지. 진정한 경험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virtual tourism 하면, 진짜 여행이 아니라 뭐야? 가상 여행이야. 가상 여행. 가상 여행 속에 어떤 진정한 경험의 부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알았지? 다른 것도? 다른 건 없어? 자, 그럼 또 보도록 하자. 첫 문장 딱 보니까 it has long been 쭈르륵 하다 보니까 금방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에이, it은 내용이 없네. 그럼 무슨 주어? 가주어. 그럼 뭐 찾아야 돼? 진주어 찾아야지. 그게 진주어가 뭐냐면 여기가 진주어야. To promote them as possible destinations. 여기까지. 요게 다 주어야. 요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짜 좋아. 동사는 has been. 이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 요게 보호가 되는 거지. to 부정사는 얘네들 책임이다. 근데 has long been이니까 오랫동안 to 부정사가 얘네들 책임이었다는 거지. 알았지? 마케터들의 책임이었다는 거지.
너네 저 시티나 타운이라고 하는 말은 시티는 이것도 도시고 이것도 도시 아니야? 이제 큰 도시고 작은 도시가 많다. 그러니까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그 도시를 마케팅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었다. 여기서 보면 댐이라고 하는 게 댐이 가리키는 게 요거야. Cities and towns야.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프로모트라고 하는 게 추진하다, 촉진하다, 홍보하다 이런 뜻이야. 승진시키다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도시를 홍보할 때 as가 뭐뭐로서거든. 뭐뭐로서? 응? 그럼 도시를 홍보할 때 뭐로 홍보해? 어떤 가능한 여행 목적지로 홍보하는 거야. by ing 보여? 뭐뭐함으로써 by developing a brand image. 그러니까 마치 브랜드 상표처럼, 응? 브랜드처럼 도시에다가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여행지로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 이게 누구의 책임이었다? 항상 마케터들의 책임이었다. 이해가죠? 그래서 first 처음에는 the marketer's responsibility. 그래서 처음에는 마케터들의 책임이 was to assess 평가하다. 평가하다. 그 도시에 대해서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지. 이걸 여행 목적지로 설정을 하려면 거기 for possible places 갈 만한 장소 있나? 가능한 장소가 있는가? 혹은 아니면은 people of interest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거기 있는가? 여러분 헐리우드 가면 뭐가 있어? 영화 세트장이 있고, 응? 항상 배우들을 볼수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분당에 오면 뭐가 있어? 그래, 미금역도 있고, 이존도 있고, 어? 그지? 그런 거를 먼저 따져보는 거야. 이 도시에 어필할 만한 게 없나? 이걸 먼저 따져보는 거란 말이지. 그러고 나서 이런 장소나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쳐. 이런 장소나 사람을, 그 다음 어떻게? World Photograph. 어떻게? 사진을 찍어. 그러고, 그와 관련된 정보는 여기 월 생략된 거다. 두번쓸 필요 없으니까. 되니? 어떤 도시가 있으면, 자, 그 도시를 관광지로 홍보한다고 쳐. 그러면 거기 갈 만한 장소나 사람들을 사진을 찍고, 그러고 관련 정보를 써. 네? About their history. 그 역사나 스토리에 대해서. 되니? 쓴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걸 어떻게? 그것을 which was then communicated. 전달하는 거야. 처음에는 first using print지. 인쇄물을 통해. 지금은 뭘 통해? 디지털로. 디지털로. 뭔 소리야? 온라인으로. 이해가죠? 아, 분당 맛집 치면 쫙뜰거 아니에요. 미금역 맛집 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남원, 뭐, 전라도 남원 알지? 춘향이 저기 하는 거. 남원 가볼 만한 곳 하면 딱뭐쫙 뜨고 이런 거. 그죠? 분당 가볼 만한 곳. 이쪽. 이렇게. 그지? 그래. 그래서 그런 브랜드화된 이미지가 됐어요? 이걸 누가 이걸 보스 나왔으면 엔드 나오잖아. 요거를 개발도 하고 컨트롤도 했던 게다 누가 했던 거야? 마케터들이 다 그런 걸 했다는 거야. 마케팅 하는 사람들. 이해가죠? 자, 그런데 다음 장더 이즈가 뜻이 뭐지? 이즈의 명사 아니야? 용이함. 동사 빨리 찾아봐. The is 다음에 동사. 어? Has changed. 이게 동사잖아. 얘가 주어란 말이야. 응? 엮어서 해석해. 자, 이제 뭐가 용이해졌지? 오브? Taking and posting photographs. 여기까지 일단 끄고.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포스트 하기 쉬워졌지. 아, 포스팅한다는 게 뭐냐면 블로그에 올리거나 카페에 올리거나 이런 거 말하는 거야. 하다못해 페이스북에 그냥 사진 찍어서 쭉 하면 올라가잖아. 하다못해 페이스북에서 카메라 눌러갖고 이렇게 하면 수업하는 거다 보이잖아. 그죠? 소리도 막 들어가고. 조는 모습도 막 나오고. 그지?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포스팅할 때의 그런 용이함이 along with 뭐뭐와 함께지. 자, 누구도 이제 그걸 할수 있냐면 visitors. 그 도시를 방문한 사람들도 어떻게? travel 스토리를 어떻게? 포스팅하고, 쉐어링하고. 이해가죠?
사람들이 여행 댕긴 다음에 뭐야? 자기 블로그에다 막 올리고 하잖아.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안 하겠지만. 응? 하지 마. 학교 다닐 때는 안 하는 게 좋아. 그죠? 그냥 사진 정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그 정도면 괜찮은데. 시간 많이 뺏기니까. 이렇게. 어쨌든. 자, 그렇게 편해지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너 브랜딩 프로세스가 바뀐 거야. 이게 바뀐 거야. 도시에다가 어떤 도시를 어떤 브랜드화 시키는 거, 어떤 이미지를 씌우는 거, 그런 과정을 옛날엔 다 누가 했니? 마케터들이 했단 말이야. 지금은 누가 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보면은 by ing 보이잖아. by taking control away지. 통제력을 가져온 거요. By taking control away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이래가지고 마케팅 부서가 갖고 있던 컨트롤, 통제력을 이제는 뭐야? 일반인들이 가져오게 된 거란 말이지. 이해가요? 그게 예를 들어서 visitors, 방문객들이. 저 동사. 요거. 요게 동사네. 이해가죠? 방문객들이 여행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막 올리는 거. 이게 좋아요. 이거 의미상 좋아라고 보고. 응? 그럼 곧 뭘 뜻하게 되는 거야? 이제는 도시가 the city is no longer.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아니냐? 더 이상 누구의 통제하에 있지 않아? 어? What sites are defined as worth visiting? 이렇게. 어떤 곳이 정의된다. 그 다음에 as가 뭐로써 아니야? worth ing 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곳이 방문할 가치가 있는 걸 이제 정하는 거 있지? 그런 거를 더 이상, 어? 더 이상 그 도시가 그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시에서 막 나서가지고 우리 시는 이곳이 가볼 만하다 이거를 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시 홍보 담당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는 이해가죠? 자 those charged those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뒤에 수식을 받으면 those charged with increasing tourism 응? 관광을 늘려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진 사람들 있지? 응? 이 사람들이 그래서 must develop. 이 사람들도 여전히 홍보 전략을 짜야 되긴 할 거야. 그렇지만, 그 홍보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에 이제 바탕을 두게 될 거야? encouraging 하는 거지. 방문객들한테, 응? encourage 하는 거야. 뭐해라? co-brand. 같이 브랜드화 좀 시켜보자, 이렇게. 이해가요? 프로더라. 직업을 하는 사람. 응?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행사 같은 거 하는 거지, 뭐. 응? 그지? 남원과 관련된 블로깅을 잘 올린 사람, 응? 그 사람들한테 뭐, 뽑아가지고 상 준다거나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행사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올리게 만들고 막, 응? 그런 거. 같이 한다는 거야, 같이. 이해가죠? 이제는 그러면 마케팅의 역할이 바뀐 거지. 아, 마케팅이 더 이상 이제 마케터들의 어떤 그런 저기가 아니게 된 거지. 일반 사람들이 그 도시를 브랜드화 시키고 마케팅 하는데 같이 참여하게 돼. 응? 그런 어떤 저기가 된 거 아니야? 이해가죠? 답이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돼? 응? 그렇지. 3번이 답이지. 이제는 비지터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게 된 그게 이해가요? 자, 6번 보기 또. 모르는 거. 턴테이킹은 이제 순서를 차지하는 거. 순서대로 교대하는 거예요. 턴테이킹. 턴이 순서니까. 그 다음에 또. 4번에 퍼실러테이트. 이거 용이하게 하다. 편하게 하다. 또. 없어요? 응? 자. 없지? 잠깐만. 너네 이거 크리티컬 뜬 뭐야? 비판적인 말고 중요한 응?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다. 아스펙트는 측면, 특징 이런 뜻이야.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러분 페다고지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다. The pedagogical 이렇게. 교수법이야 교수법. The pedagogical tradition of requiring students to raise their hands in class. 요까지. 요까지가 좋아요. 요거는 거의 동격이라고 보면 되지. 교육학적인 교수법적인 전통이야. 너네 지금도 하잖아. 학생들한테 뭐 하라 그래? 손들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손들게 require 요구하는 거. 어?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질문할 사람 손 들어봐.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어, 발표할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 요런 어떤 교수법 전통이 이게 주어야. 해지가 동사야. 이것이 the obvious, 명백한 instrumental, 도구적인 purpose, 목적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잘 봐라. of 다음에 ing가 뭐 있냐면, establishing, testing, and facilitating. 세 가지지. 오케이? 애들한테 손 들어봐.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세 가지라고. 첫 번째는 뭐냐? classroom order. 교실의 질서를 확립하는 거. 알았죠? 손든 순서대로 이렇게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는 학생의 comprehension. 이해도. 응? 컨텐츠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테스팅, 점검을 해보는 거지. 됐어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by maintaining, 유지함으로써. 됐어? 뭔가 discipline. 뭔가 그 규율이 잡혀있는. 그 다음에 2는 conducive랑 어울려. conducive는 저거다. 도움이 되는. 질문에 답변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규율이 잡힌 분위기를 유지함으로써. 알았죠? 그렇게 하면서 학생의 이해도를 테스트해보는 거. 마지막으로 또 뭐요? 그룹 디스커션. 어? 집단 토론을 용이하게 하는 거지. 손들어 보라고 그래서 각자 의견 얘기하게끔 이렇게. 이해가죠? 자,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봐봐. however 나왔으면 이 뒤에 게 하고 싶은 얘기야. 응? 교실에서 손들어 보라고 하는 게 교수법으로 좋은 이유가 앞에 세 가지가 나왔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런데 이게 도덕적으로 봤을 땐 이런 말이야. 도덕적으로 봤을 땐 그것은 그것이 가르치는 건 앞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다. 손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것은 뭘 조절해? 턴 테이킹을 조절한단 말이야. 누가 어떤 순서를 차지하는 걸 조절한단 말이야. 턴 테이킹은 순서를 차지하는 거 말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리고 그 턴 테이킹은 그것은 위치는 당연히 턴 테이킹이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뭘 포함해?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야. 공정함의 문제, issues of fairness, 또 respect for others, 타인에 대한 존중, patience, 인내, self-control, 자제력,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란 거지. 왜? 딴 사람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죠? 네,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 도덕적으로. 다음 문장, 동사. How a teacher navigates in such routine situation. 요까지가 좋아요. 응? 그리고 is가 동사고, 요게 보호가 되는 거야. 이 간접 의문문이 좋아요. 교사가, 내비게이트가 여기서 운영하다가 되는 거야. 교사가 그런 어떤 루틴한 상황을,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교사가 교실의 어떤 그런 저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가 라고 하는 게 윤리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라. 이거 분사구문이지? 만약 thoughtlessly done이야. 생각 없이 막 하면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요? 얘들아 손들어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너네 셋 다 손들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맨날 원영이만 시켜. 응? 그러면 이게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이런 선생님의 이미지야. Who discriminates? 이거 뭐야? 저거 차별하다. 차별하다. 또 요거는 favor. 선호하다. 편애하다. 얘만 이뻐해. 이런 거. 또는 just does not care about students. 학생 신경 안 쓴다. 이해가요? 골고루 이렇게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맨날 반장만 시켜. 반장! 어, 이렇게. 반장! 이렇게. 반장! 이렇게. 응? 이해가요? 그런 어떤 선생님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면은. 그와 대조적으로 봐봐. thoughtfully야. 응? 생각을 가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러면 턴테이킹이 enable이 가능하게 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하여금 to ensure,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거지. 보장할 수 있고 또 봐봐. as well as protect, 보호할 수 있게. 공정한 참여도 보장을 하면서. 이해가요? 공정한 참여도 보장하면서. 잘 봐, 문장이 기니까. 모두 또 보호할 수 있어요?
보스 나왔잖아. 어? And 뭐야? The less vocal students. 목소리가 낮은 학생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별로 못하는 학생들. 조용한 학생들. 얘네들도 보호해줄 수 있고. 그 다음 또 목소리 큰 학생들. 걔네도 보호할 수 있다. 목소리 작은 학생들은 who may need some gentle and kindly encouragement. 격려가 필요하지. 한번 해봐, 네가. 어, 이렇게 격려가 필요하단 말이야. 괜찮아, 괜찮아, 한번 해봐, 이렇게. 그죠? 걔네도 보호해줄 수가 있고, 또 목소리 큰 놈들. 얘네들은 뭐야? 아, 저 새끼 또 와버려. 아, 쟤, 아, 또 나왔어, 저거, 저거. 아우, 쟤, 관종 저거. 이런 거 타깃이 될 수 있는 애들이잖아. 어뷰즈가 뭐야? 학대, 남용, 이런 거거든. 딴 학생들한테. 이게 grow, 봐봐, 리젠트가 뭐지? 분개하다, 화나다거든? 그러니까 맨날 부합피하고 맨날 소위 나대니까. 에? 애들한테 미움받을 수 있는 애들 있지? 걔네들 미움 안 받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손들어서 뭐 시키는 거 이거 이게 응? 이게 그냥 교수법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윤리적으로 볼 때 응? 몇 번이 답이야? 그래 1번이 답이야. 이거 크리티컬을 비판적인이라는 뜻밖에 모르면 이거 못 맞추지. 중요한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이해가요? 매니지가 뜻이 뭐예요? 운영하다, 운영하다. 그러니까 턴테이킹을 선생님이 어떻게, 교사가 어떻게 운영을 해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림을. 됐어요? 다음. 자, 7번에서 보기에서 또 모르는 거 불러봐. 저거 이거. congestion 하면 혼잡. charge는 청구. 그러니까 이거 혼잡 통행료야. 혼잡 통행료. 또. 없어? 이 단어 알아? impose. 왜 안 물어봐? 응? 부과하다. 부과하다. 됐어? 다음 또. 됐어, 그러면? 됐어? 자, 가자. 어, 봐봐. 어, 요거는, 요 용어를 몰라버리면은, 뭐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congestion charges. 이거 용어 몰라버리면, 아, 아니, 지문을 모르지. 혼잡통행료다. 혼잡통행료. 응? 혼잡통행료야. 혼잡, 그러니까 혼잡, 이게, congestion이 교통체증이고, charge가 요금이란 말이야. 부과하는 거란 말이야. 혼잡 통행료에 대한 아주 저 어? 베이스한 기본적인 경제적인 논쟁은 이해가요? is well established. 그러니까 혼잡 통행료를 봐봐 for니까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for는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건 뭐요? 이 단어 봐봐 뭐야? against 이게 반대하는 거고. 그러면 혼잡 통행료를 찬성하는 쪽에 논 거, 경제적 논 거. 이거 아주 잘 확립되어 있다는 거야. 응? 응. In a nutshell. 저거 요약하면. 응? 관용어다네? 요약하면. 요약하면, it says, 그 주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봐. It says that, since부터 심표까지 뭐야? since부터 심표까지 찾아야지. 어디 심표까지 가야 되나? 어디 심표? 봐봐. 일단 여기까지 봐봐. Travel times increase with traffic volumes. 봐봐. 이동 시간이 증가하죠. 뭐에 따라? Traffic volume 뭐야? 저거 교통량. 교통량. 이동 시간이 교통량이 많으면 증가하지. 이해가요? 그러기 때문에 하고 끊는 거야. 그러니까 심표가 있는 거야. 대절 안에. 됐니? 그러기 때문에. An additional car. 이게 주어야. 동사는 slows down이 동사야. All other cars가 목적어야. 이해가? 도로 위에 차 한 대가 추가되면은 늦추는 거지. 딴 차 다 늦추게 되는 거야. 그러고 연결되는 거야, 그냥. increasing. 그렇게 함으로써 뭘 증가시키는 거야? 뭘 증가시켜? time cost, 시간 비용을. 이해가요? For all the occupant. occupant 저거. 점유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점유자. 모든 자동차 점유자들. 이해가니? 그러면 차 한 대 추가되면 나머지가 다 느려지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뭘 빼앗는 셈이 되는 거야? 시간 비용을 증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지. 그게 바로 혼잡 통행료에 대한 뭐야? 이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그것을 부과하는 논리적 근거라는 거야. 됐니? 다음. The decision to travel. 그리고 made는 왜 썼냐면은 make decision이니까 쓴 거야. 그럼 the decision to travel made by the occupants of an additional car. 여기까지. 이게 좋아란 말이야. is based, 이게 동사고. 네? 그럼 봐봐. 추가적인 차의 점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동하고자 하는 결정. 되니? 차 끌고 나와가지고 이동하고자 하는 결정. 네? 그 사람의 그런 결정은 뭐에 근거해서 자기가 결정을 해? 자기의 이동 비용을 근거로 하는 거야. 그들의 프라이빗, 개인적인, 인터널, 내부적인 비용. 이해가?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면 한 4,000원 들겠네? 차로 가면 금방인데? 응? 기름값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기 비용만 따지는 거야. 이해가요? 그 사람들은 ignore 뜻이 뭐야? 무시하는 거지. Any increase in travel cost. 자, 이동 비용의 증가는 무시해버려. For all other car users. 다른 모든 자동차 사용자들에게 이동 비용이 생기는데 그런 거 무시하는 거야. 사실 이런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경제에서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거야. 외부 비용이라 불러. External cost라고. 이해가요? This is inefficient.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야. 어떻게? 어떨 때 비효율적이야? Private cost가 이동하고자 하는 이동하고 the decision to travel 이거의 어떤 전체 full social cost 전체 사회 비용보다 이게 낮아버리면 그러면 비효율성이 일어나는 거야. 됐니? 됐어요? private cost가 더 낮으면 사람들이 private cost가 낮으니까 차 끌고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럼 자꾸 이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응? 그럼 비효율이 일어난다는 거야. 됐어? 따라서 when decisions are made on the basis of가 뭐뭐를 근거하여 아니냐? underestimate는 뭐야? 과소평가하는 거야. 비용에 대한 과소평가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버리면 이해가요? 그러면 too much of a good 어떤 굳이 상품이다. 어떤 상품에 대한 지나친 어떤 상품을 지나치게만 지금 같은 경우는 travel 이런 것들이 소비가 될 거라는 거지. 이해가요? 따라서 그래서 congestion charge는 그 의도가 뭐니? 이런 유저들에게 뭘 코스트를 부과하는 거야, 코스트를. 자, 다른 사용자들에게 부과된 코스트를 유저한테 컨프런트, 직면하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소에지투가 뭐뭐 하기 위해 얼라인하면 균형을 맞춰주는 거야. 프라이빗 코스트와 소셜 코스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야. 이해 가니? 그렇게 더 charge, 이렇게 요금을 부과하면 will suppress, 억압할 거 아니야? part of demand, 수요를 일부 억압할 거고 또, 이게 동사잖아? 이게 두 번째 동사 아니야? reduce congestion 교통체증도 줄일 거고 increase surplus, 뭐야? 이게 초과 이익이잖아? 잉여자, 잉여, 응? 그러니까 요금도 추가로 돈도 더 벌고 이렇게 됐어요? 이거 혼잡 통행료를 왜 부과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정답 몇 번? 몇 번? 1번. 이해가요? 여러분 아마 이거를 잘 모르시네. 혼잡 통행료 우리나라에도 부과하는 데 있다. 어디가 있지? 외곽도로 그랬네. 어? 외곽도로는 다 저기잖아. 서울 외곽도로 이렇게. 그것도 있고 저기 저 응? 강남 갈 때 강남 갈 때 이렇게 어디 가더라 하여튼간 강남 갈 때도 그저 무슨 터널이더라 뭐 남산터널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런 터널들 있지 그런데 다 통행료 별도로 부과 돼 그게 다 혼잡 통행료 거기 이용하는 차들한테 더 부과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8번
오늘의 마지막 질문, 응? 8번.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 어? historical? 역사적인. 또. contribution은 뭐야? 어, 기여, 공헌. 또, 여기 conflicting은 갈등을 일으키는. 응? 서로 모순되는 이런 뜻이다. conflicting evidence 하면 응? 서로 모순되는 증거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보자. 응? 봐봐. 자, 보자. 동사,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빨리 찾아봐. 뭐가 동사니? 아니, 벗 앞에 동사 뭐가 동사니? 응? 생긴 게 어프로치가 동사처럼 생겼어? 어? 이게 동사지, 이게. 어, 페어리가. 페어리가 다양하다는 뜻이잖아. 이게 동사야. 그리고 이게 주어야, 어프로치. 요거 소유격이잖아. 응? Historians approaches to the past. 과거에 대한 역사가들의 접근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다양하다는 소리야. 과거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접근 방식이 enormously지. 엄청 다양하잖아요. 이해가요? 엄청 다양한데, 그런데 some common, 뭐요? 공통점이. 응? 과거에 대한 접근법이 다양하지만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disciplinary는 뭐야? 저거 교과목의 이 단어, discipline. 이게 교과목이라는 뜻이 있어. 훈련이라는 뜻도 있는데 교과목이라는 뜻도 있다. 응? 훈련 우리 뜻도 있는데 교과목도 그냥 디서플러네요. 이 역사라는 어떤 과목의 어떤 공통된 features 특징이 이게 주어다. 동사가 unite 됨이 목적. 그 역사가들을 통일시켜준다는 거지. 어쨌든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지. 어? 과거 역사에 대한 접근법은 다양하지만 그 사람들의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그들을 다, 어? 하나로 엮어주는 그런 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 공통점이 뭐냐. There are limits to, 봐. 이렇게 봐. There are limits to, 뭐에 한계가 있대? What historians can study. 역사가들이 연구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응? They can study. Only. 그들이 연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연구 못하냐면 Parts of the past that left evidence behind and for which evidence has survived. 요 두 가지야. 요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Past, 얘가 선행사다. 얘가 선행사고 관계대명사가 that. 여기 또 for which. 관계대명사 두 개가 연결돼. 과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과거를 다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거만 연구하냐면 뭘 남긴 과거? 뭘 남긴 과거? Evidence. Evidence 안다며. 아까 안 물어봤잖아. Evidence 뭔데? 그렇지. 증거. 증거를 남긴 과거만 연구할 수 있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뭐야? 증거가? Survive. 살아남아있는. 이해가요? 이해가? 어, 그런 과거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모든 역사가들의 뭐다?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응? 증거가 있는 과거만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응? 역사가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증거라고 하는 게, the dominant type of evidence. 그 증거에서 가장 dominant. dominant 뭐야? 우월한, 주도적인 이런 뜻이. 가장 주도적인 유형은 has been, 지금까지는 뭐였었어? documentary, 문서로 되어 있는 거였단 말이지. document가 문서지. documentary, 형용사. 응? 문서가 되어 있는 거지. 예를 들어, government archives, 정부의 기록 문서, 공문서. 이해가요? private papers, 응? 개인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것들. 또 newspapers, 또 public material, 출판물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have long been the most consulted. 가장 참조가 많이 이루어졌던 forms of source 아니야? source가 뭐예요? 출처. 응? 출처.
출처의 형식이라는 거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연구에서 가장 증거로 많이 참조되었던 건 이런 문서화된 자료들이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범위가 최근에는 어떻게 됐어? 넓어졌어요. 브로드 확대됐어. 이해가? 지금은 많은 역사가들이 지금은 아주 기분 좋아해. 왜? 뭘 이용할 수 있게 됐어? Artifacts. Artifacts. 인공유물. Buildings. 건물. Visual evidence. 시각적 증거. Oral testimony. 구두. 말로 하는 증언. 이해가요? 그 밖에 많은 다른 non-written. 글로 쓰여지지 않은 sources. 이런 것도 지금은 활용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역사가들이 아주 기분 좋아한다는 거지. 됐죠? 그러나가 나오면 이제 그러나 다음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Regardless of the 뭐뭐에 관계없이 그 증거의 타입이 유형이 뭐든 간에 포인트는 핵심은 뭐다? 대절이다야. 대절이다야 대절. 이게 핵심이야 이게. 응? Without evidence 증거 없이는 역사가 뭘 할 수 없다. Function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all studies of history 모든 역사 연구는 주립 추진되어야 해 by the discovery 발견에 의해 뭘 발견해야 돼? 뭘 발견해야 돼? 증거 이해가요? 언제 나온 증거? From the period being studied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나온 증거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추진이 돼야 되는 거고 이해가요? 그러고 그 시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나온 증거 이치는 에비던스겠지. 에비던스가 이치겠지. 그것의 분석과 해석 아니 그런 거에 의해 역사 연구가 추진돼야 된다. 역사가들은 aim 이게 동사로 쓰였잖아. 추진한다.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To describe what happened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 Describe 하는 거야. 그리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또 역사가들이야. 이해가요? 이게 참 여기에 딸리는 게 아니라. Explain은 여기로 가. 요 2에 딸리는 거라고 해야 되겠지. 응?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있었으며, 이해가니? 그러고 링크가 연결 짓는 거 아니야. 그 과거의 사건을 더 큰 컨텍스트, 맥락이라든가, 시간의 흐름, 요런 것과 같이 연결 짓는 게 역사가들이 어쨌든 그 전체 내용은 역사가들에게서는 그래서 뭐가 어떻다? 역사가들에게서는 뭐가 어떻다?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증거! 어?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이 답이요? 그래요. 2번이 답이란 말이에요. 어? 결국 그 증거를 바탕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